오늘은 361쪽 구삼효 설명이죠. 구삼은 중강이 불중하야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천이란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척하면 수위나 무구리란 삼은 중강이니 강지성야라 과중이 거하지상하얀 상미지여천이 하이리여 전하니 위구지지야람 인시순처하고 건건근척하야 이방위구름 수위불지여구람 군자순시근처군소이능태야람 중강은 위양효양이람 구사는 중강이 불중하야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전하며 중불제이니라 고로 혹지하님 혹지자는 의지하니 고로 무군이라 사는 불제천 불제전하고 이출인지상의니 이지야람 의자는 미결지사니 저비갑필야람 혹진혹퇴하야 유소아니니 소이무구야람 구사는 비중강이니 중자는 의연이라 제이는 미삼이요 혹자는 수시미정야람 부대인자는 여천지합기덕하며 여일월합기명하며 여사시합기서하며 여귀신합기길흉하얌 선천이 천불이하며 오천이 봉천시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황어인후며 황어귀신후염 대인이 여천지일월사시귀신합전은 합포도야라 천지자는 도야오 귀신자는 조화지적야라 성인이 선어천이 전통지하고 후어천이 능순천자는 하버도이니 하버도 즉 인여 귀신이 기능위
아리요함. 대인은 즉석효사소 이견지 대인년임 유시덕이 당기라야 내가 이당기람 인여천지의 귀신이 분모이리루되 특폐여 유아지사람 시로 고거형체이 불릉상통하나님 대인은 무사야 이도 위체허니 증하피차 선후지에 가온제리요 선천불위는 위의지소위 묵여도계요 후천봉천은 위지리여시하야 홍이행지람 회흐리 미각자의왈 복제언차행의 당견일대이니 환이라니 기점이 개여차비라니 약차의자는 수미급포 부자지소론이나 연이나 기치공부와의 역할이 당시지대이니라. 이제 문헌전을 총 여섯 바퀴를 해설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해설입니다. 그 중에 구삼효에 대한 해설부터 시작하죠. 중강이 부중하야. 이 구삼효는 밑에 네 개하고 몇 개가 있는데 아래 개에서 맨 꼭대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1, 2, 3, 3이 양의 자리인데 여기에 양의 재질이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은 밑에는 2효, 위에는 5효가 중인데 여기 3, 4는 다 중을 못한 거죠. 중강이 불중하야 상불재천하고 위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아직 이게 위가 하늘의 일이고 밑에가 인사의 일이라면 아직 여기서 뜨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하불재전이라 또 아래로는 또 밭에 있지도 못한다 했죠. 고로 건건하야 건건은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고 노력하여 인기시척하면 그 때를 인하여서 더욱더 조심한다면 수위나 비록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무구의라 자신의 처신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시척입니다. 그 때에 맞추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태롭긴 하지만 상황은 위태롭지만 허물은 없을 것이다. 삼은 중강이니 구삼효의 삼 위치는 중강이에요. 거듭된 강함이죠. 그러니 강지성례라 강의 성대합니다. 과중이 거하지상하야 중을 지나쳐서 학계의 윗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 상미지여전이 하이리여전하니 위구지지하라.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상미지여천 위로는 하늘의 위치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 못했고 아래로는 이미 땅, 구위자리가 현룡재전이니까 땅의 위치에서는 이미 떠났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게 보면 어물쩡한 그런 위치다 이거죠. 그러니 위구지지하라.
미지지 구지지지요. 위태로운 처지 또는 두려워해야 할 처지에 있게 되다. 인시순처하고 때를 인하여 순처 처한 상황에 따르고 건건 큼척하여 부지런히 하면서 또 삼가하고 조심해서 이 방액구로 액운을 방위구로 위태로움을 방비하기 때문에 수위이 불지어구라. 비록 그 처한 상황은 위태롭지만 허물에는 이르지 않더라. 군자 순시 금척은 군자가 때를 따라서 부지런히 하고 조심하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소위 능태하라. 능히 태, 태평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까닭이 되더라. 태는 사실은 위태로울 위자의 반대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위태롭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중강은 위 양효 양이라. 중강이라고 표현한 말은 양효가 양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을 말하더라. 구사는 중강이 불중하여. 여기 구사는 중강이라는 말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언제니까 그죠? 중강이 불중하여 분명히 근데 중도는 아니에요. 상불제천 하불제전하며 중불제인이라. 중불제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밑에 두 효는 지, 그 가운데는 사실은 인, 맨 위가 천이지요. 천지인으로 볼 때. 그런데 중불제인이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고로 혹지하니. 그러므로 의혹을 하는 것이니 혹지자는 의지하니. 의혹을 해본다는 것은 의심을 해본다는 말이에요. 코로 누구라. 지금 내가 이게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어보는 위치에 있는 거죠. 코로 험리 없을 것이다. 산은 불제천. 이 사의 위치는 하늘에도 있지 못하고 땅에도, 아니, 밭에도 있지 않으면서 출인지상행이. 그, 이거는 여기 출인지상할 때 인자는 밑에를 인사, 위에는 천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떠나서 여기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여기 출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두 개씩 천지인을 보는 게 아니라 밑에는 천, 위에는 성, 위에는 천, 밑에는 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인지상의니 위지하라. 위태로운 처지다. 의자는 미결지사니 의심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이니 처비각필야라. 가히 기필할 수 없는 곳에 처한 거다. 꼭 거기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처했다. 폭진혹퇴하야 혹은 나서고 혹은 물러서서 유소안이니 오직 편안한 바에 맞출 따름이니 소위 무구야라. 그게 바로 허물이 없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본의는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구사는 비중강이니 구사는 거듭진 강이 아니니 이 거듭중자 중자는 의연이라. 의심스럽건데 연문 같다 이거죠. 괜히 덧붙인 말 같다 이거죠. 제인은 위삼이요. 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구삼자리를 말하고 혹자는 수시비정야라. 혹은 이럴까 저럴까 하는 혹자니까 혹은 때에 따라서 미정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제 구자리로 가는 거지요. 부대인자는 여천지합기덕하며.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요. 무릇 대인이라는 사람은 천지와 함께 그 덕이 합해지며.
천지와 함께 덕이 합해진다는 말은 뭘까요? 그거는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천인합일의 의미가 있어요. 여일월 합기명, 해와 달과 함께 그 밝음이 합해지며. 그거 엄청나게 크지요? 여 사시 합기서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함께 그 순서와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 귀신 합기 기륭하여 귀신과 귀는 음귀 양신이에요. 지귀 천신이에요. 하늘은 신이라 하고 땅은 귀라고 하는 거예요. 음은 귀라고 하고 양은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하고 흉한 것이 합해져서 선천이 천불이하며 하늘보다 먼저 앞서서 실행을 하더라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 좀 엄청난 말이에요. 후천이 봉 천시하나니 하늘보다 뒤에 한다 하더라도 천시 하늘의 때를 받들어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됩니다. 여기서 합자가 다 나오는데 합자는 뭔가요? 거기 주석의 첫 번째 줄맨 끝에 세 글자예요. 합호도예요. 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천차 불이운 이방어 인우며 황어 귀신화 하늘도 또한 어기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들이 어길 수 있으며 하물며 귀신들이 어길 수 있겠는가 결국에 주역을 배우는 것은 천도를 체득하는 데에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하늘의 도가 무엇인지를 자꾸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대인이란 말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여 천지 합기덕, 천지와 함께 덕이 합해지고, 일월과 함께 밝음이 합해지며, 사계절과 함께 순서가 합해지고, 귀신과 함께 기륭이 합해진다. 그래서 하늘보다 먼저 하더라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때를 어김없이 받들어서 한다. 그러니 하늘도 어기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들이며 하물며 귀신들에 있어서 어김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대인이여 천지 일월 사시 귀신 합자는 합호도야라. 그세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 글자예요. 도에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화두예요. 도. 도가 뭐냐. 천지자는 도야오. 천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도, 지도. 하늘의 도, 땅의 도. 공통점은 도예요, 도. 귀신자는 조화지 적이라. 우리 귀신이 곡할로 보시네, 이런 말 하죠? 그건 뭐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천지 조화의 흔적이에요. 적자는 자취적자, 그런 뜻이에요. 성인이 선어, 천이, 천동지하고, 여기는 대인이라고 했는데, 주석에서 풀이할 때는 성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인이라는 말은 맹자에서도 그랬고, 중의에서도 그렇고, 성인은 하늘과 같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늘과 같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도를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지요. 성인이 선어천이 하늘보다 먼저 하심에도 천동지하고 하늘이 그와 같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천도를 깨우친 분들이시지요. 깨우친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신 분들인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후어천이 능 순천자는 합포도이니 하늘보다 뒤에 하면서도 능히 하늘을 순응한다는 한 것은 합포도이니 도에 합해질 뿐이니 합어도즉 도에 합해지게 되면 인여 귀신이 기는 미아리
사람들과 귀신들이 어찌 능히 어길 수 있겠는가? 참 말이 너무 커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64쪽에 임천오시발이라는 주가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찾으셨어요? 임천오시발 부천을 전 언지지 도야라 하니 무릇 저 하늘을 오로지 말할 때는 도라고 말을 하니 차수 겸지 언제나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은 비록 겸지 땅을 겸해서 말한 것이지만 개 이기 주제지리이 아니요 대개 그 주제하는 이치를 가지고서 말한 것이고 비지 경청지기 미천 중탁지기 위지하라 가볍고 맑은 기운이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이 땅이 된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한 말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월 4시 귀신은 해와 달, 사계절과 귀신이라고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개 천지지기 소인이 다 천지의 기운이 하는 말 천지의 기가 하는 말 그러니 기지유상이 조림제 위1월이요 기가 형상상자니까 형상을 갖추고서 조림하 조림자 비추어 임하는 것이 그게 해가 되고 달이 되며 기지 순서의 운행제 위사시요 그 천지의 기가 순서대로 운행되는 것이 바로 사계절이 되고 다시 말하면 천지의 기운 갖고 이렇게 푸르는 거예요. 기지 왕래 불신이 생성 만물제 위 귀신이니 기운이 기가 가고 오고 굽히고 펴지면서 생성 만물, 만물을 만들어 낳게 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명명수수나 그 이름으로 명칭한 것은 비록 다르긴 하지만 기실은 일야라. 그 실상은 하나다. 하나가 뭐예요? 기운이에요. 기운, 기. 기 소이명과 그 밝혀지는 이유와 소이서와 그 순서가 되는 소이와 소이 능길 능흉은 길하게 되는 까닭과 흉하게 되는 까닭은 다 천지의 이치가 주제인 주제하는 것이니 그래서 알고 하느님 하는 그 하느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종교하시는 분들이 종교를 믿는 분들이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가 주재하는데 천지의 이치를 천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주인. 그거를 하느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천지는 그 천지라는 것은 일이 연고로 이치로서 말하기 때문에 말 덕이요. 그것을 덕이라고 말했고 이치로 말했기 때문에 덕이라고 표현했고 1월 4시 귀신은 이기 언고로 기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기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밝을 명자 명이라고 말하고 순서 서자 서라고 말하며 길흉이라고 말한 것이다. 천지는 이치로 말해서 덕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풀고서 한번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부대인자는 여기 대인이라는 것은 구오의 대인, 구이의 대인. 실제는 여기서는 구오의 대인을 갖고 말하는 거죠. 이게 천지 조화를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여 천지 합기덕하고 여기 덕자를 썼다는 것은 이치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덕이라고 했다는 거죠.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해지며 여 1월 합기명하며
1월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해지며 여 사시 합기서하며 사계절과 더불어 그 순서가 합해지며 여기 합해진다는 말은 합일, 합치 이런 말이 되겠죠? 여 귀신 합기 기륜, 귀신과 더불어 기륜이 합해진다 이거죠.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주자는 이제 이걸 이렇게 풀고 있는 거지요. 대인은, 여기서 말한 대인은, 즉, 석, 효사, 소, 이견지 대인은, 효사에 뭐라고 말했냐면, 대인을 봄이 이롭다 라고 한 그 대인을 두고 한 말이다. 유시덕이 당기라야 내가이 당지라. 유시덕, 이러한 덕을 지니고서 그 지위에 당, 합해진 사람, 합당한 사람이라야 내가이 당지라. 곧 그것을, 그런 임무와 그런 능력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인, 여, 천지, 귀신이 분무 이리로되, 사람과 천지와 귀신이 본래는 두 가지 이치가 없으되, 두 가지 이치가 아니잖아요? 득, 배어, 유, 아지, 사라. 다만, 유, 아. 유, 아라는 것은 나, 아, 자인데, 나라는 객체, 객체. 나라는 객체를 나의 사사로움을 두는 데에서 가리워지더라. 즉, 사리, 사욕이라는 말이 있죠? 사사로움이 생기는 데로부터 이치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시로, 이래서, 고거 형체의 불능상통하나니. 형체는, 나라는 형체예요. 나라는 형체의 폭, 혹은 속박된다, 구속된다, 매인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체의 그 형체에 매여서 능히 상통,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나니.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인은 무사하야 대인은 사사로움이 없어서, 이게 바로 이제 여천지 합기덕 자리예요. 이 도 위치하니 사사로움이 없어서 도로서 체를 삼으니, 나는 형체를 내 체로 삼아요. 내 껍데기인 물체, 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체로 삼는데, 대인은 도로서 체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증, 하, 피차, 선우지, 가원제리. 그러니 어찌 피차, 저것과 이것, 선과 후로 말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선우도 피차도 없지요. 도 자체 하나니까. 선천 불이는 하늘보다 먼저 해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은 위, 의지, 소위, 의지, 소위, 뜻, 의자인데 지자가 붙어서 뜻, 먹은 것. 뜻을 둔 것이, 뜻을 두고 하는 바가, 하는 것이, 묵, 여도, 개요. 묵은 말 없이, 말 없이 도와 더불어 개, 합해지고, 합할 개자예요. 후천, 봉천은 하늘보다 뒤에 할 때 하늘을 받든다라는 말은 위, 지리, 여시하야 그 이치가 이와 같음을 알아서 봉이 인지라 받들어 그 이치대로 실행할 뿐이다. 회흘이, 회흘은 사람 이름이에요. 회흘이라는 사람이 위 곽자의 말, 곽자의는 당나라 때 현신이죠. 곽자의를 두고서 말하기를, 휘흘이라는 사람이 곽자의라는 그 인물 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제, 언, 차행의 당견, 일, 대인이 환이라 하니, 점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번 행차에, 마땅히 한 대인을 만나고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박자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휘휼이라는 사람이 점을 쳤는데 박자희라는 사람을 황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그 박자희라는 사람을 만나고 오는 그때의 그 대상이 박자희라는 사람인데 그 박자희라는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인이라고 했다. 이번 점을 쳐보니 임금께서 대인을 만나보고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대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각자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기점이 요 그때 휘들이라는 사람이 점을 쳤을 때그 점이 개여차합이라 하니 대개 이것과 같다라고 하니 약자의자는 그 각자의 자의 같은 사람은 수 미급포 부자지 소론이라 비록 공자께서 언급하신 바에는 못 미치지만 그렇지요? 천지합기덕 일월합기명 사시합기서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되지만 각자의가 성인은 못 되지만 그 말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기 지공무아 이 각자의가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거든요. 지극히 공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치공부화한 것이 역하위 당시지 대인이다. 또한 가히 그 당대의 대인이라고 말할 만하더라. 그럴 때 대인이라는 개념을 후대의 점심때 이렇게 써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의 대인이라는 것도 있지요? 다 각자 저마다 하는 그 분야에서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지공부사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대인이겠지요. 그러나 차원은 있지요. 공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있어요. 거기 366쪽 동계왕씨왈 한 대를 잠깐 보세요. 동계왕씨왈 선천이 천불이는 시지비지에 아직 선후천이 위지호되 이 천자불능 위호아하고 선천이 불이라는 말그 말을 좀더 이해하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선천이 천불이라는 말은 하늘보다 먼저 하되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는 천신이니까 시지미지에 때가 아직 이르르기 전에 아직 선호천이 미지오되 내 경우에 있어서 내가 하늘보다 먼저 하지만 천자불능 위호하고 하늘이 스스로 나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이고 후천이 봉천시라는 말은 시지기지에 때가 이미 이르르매 아즉 후후천이 내가 곧 하늘보다 뒤에 하지만 뒤에 하며 봉지 받들되 아역 불능 위후천이 나 또한 하늘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니 개 대인은 즉 천야오 그렇게 그런 경지가 되면은 대개 대인은 곧 하늘이고 천즉 대인이라 하늘은 곧 대인의 상황이 되는 거다. 천지가 합치되는 그런 자리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말이에요.